오셨으니까 에레큘쇼 오신 걸 완전 환영합니다. 와! 저희 이름은 치매진이고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MC입니다. 와우, 정말로 즐거운 밤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에피소드에는 몇 분의 게스트와 함께 퀴즈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게스트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위기 좋죠? 네, 그럼 일단 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팀부터. 안녕하세요. 우리는 라면입니다. 오, 팀 라면이고요. 네, 가운데 팀. 안녕하세요. 팀 웹. 네, 웹크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팀 붕어빵입니다. 네, 팀 붕어빵. 정말 붕어빵처럼 꼭 닮았죠? 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을 설명할게요. Worthy or Worldly 라는 게임인데요.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탑 배우들이 나와서 어떤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한 장면을 보고 나서 팀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팀에게는 불행이 생기는데요. 그게 뭔지는 비밀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장면을 펼쳐봅시다. 레디, 큐!
무엇이 정답일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에 문장들이 다 완전 섞여 있네요. A. 어머니를 들었던 빠래를 욕하고 속으로 설거지를 하러 갔다 내려놓고. B. 외친다. 엄마가 설거지에 소리를 나고 큰. C. 태도로 엄마나 해 라고 외친다 나쁜. D.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설명한다. 빨래를 사랑합니다. 부탁하셔서 방금 가져왔지만 어머니 저에게 지금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에게 천천히라고 말한다. 아니면 E. 어머니 던진다 에게 빨래를. 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네, 팀들은 어떤 답을 골랐을지 보시죠. 팀 라면. B. 네, B를 골랐고요. 네, 팀 윗크림. A. 네, 팀 윗크림은 A를 골랐어요. 그리고 팀 붕어빵? E. 네, E라고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 어떤 게 정답일지 보여주세요. 레디, 큐! 죄송해요. 아빠가 빨래 먼저 하라고 하면 듣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고마워. 와, 효도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하지만 아뿔싸 정답은 D였어요. 이번에도 정답을 맞힌 팀이 하나도 없네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불행이 작용됩니다. 이번에는 참가자 여러분이 모두 안대를 쓰셔야 하는데요. 네, 한 개씩 가져갈게요. 네, 안대를 쓰면 오직 청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겠죠? 과연 그게 가능할지. 네, 잠시 안대 쓰는 동안 네, 잠시 타임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앞에 안 보이죠? 네. 네, 그럼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보여주세요. 레디, 큐! 아, 게임 보고 싶다. 아, 진짜 돈이 안 벌어. 야, 지금요! 야, 게임 사러 가자! 우리 게임 사러 갔어! 역사였다! 게임 사러 가자! 네, 정말로 유혹적인 제안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들은 장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답을 맞춰야 하는데요. 네, 답들 보여주세요. A. 지갑을 다시 돌려준다. B. 찾았어도 맞지 않고 그대로 놓는다. C. 지갑을 돌려주되 돈을 가질 수 있는지 허락을 받는다. D. 돈을 가져간다. E. 돈을 나눠 가진다. 네. 팀들은 어떤 답을 골랐을까요? 네, 먼저 팀 라면 보여주세요. C. 네, C라고 했고요. 네, 팀 윗크림요? D. 네, D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팀 붕어빵? B. 네, B를 골랐습니다.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보여주세요. 레디, 큐! 돌려주랄까? 돌려주랄까? 아쉬운데. 돌려주랄까? 네, 참 착한 시민들이죠. 정답은 A였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안대를 써서 그런지 또 정답을 맞힌 팀이 하나도 없었네요. 점점 가망이 없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힘드셨나요? 네. 도움이 필요하나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성답은 바로 이 책,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여기 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안 돼, 빼도 돼요. 이제는 오늘 밤의 마지막을 알리는 마지막 질문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죠? 네.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레디 액션. 네, 참 어색한 상황이죠? 어제 친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다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네, 답 보기를 보여주시고요. 네, 보기를 봐야죠. 네, A. 친구가 절교한다. B. 하느님을 믿으라고 강요한다. C. 하느님의 사랑을 친구에게 행동으로 보여준 후 다시 물어본다. D.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친구를 비난한다. E. 초대를 아예 하지 않는다. 네, 어떤 게 정답일까요? 과연 우리 팀들은 어떤 답을 썼을까요? 팀 라면! C. 네, C라고 하는데요. 팀 윗크림은요? C. 네, 마찬가지로 C라고 하고 팀 붕어빵은요? C. 네, 다들 정답을 C라고 하는데요. 정답이 과연 뭘까요? 보여주세요. 레디 액션!
나라. 예, 나라. 어, 나라 이거야. 이거야. 나라 말입니다. 사람, 유사람. 인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기도하시는 은총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굳게 다짐하는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일터와 저들의 바라는 믿음의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